현재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가 쌓이겠습니다. 밤에는 국외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은 많은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휴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 가겠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임실의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서울 8도, 광주와 대구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